박정환 구단과 박영원 구단의 형제 대결 결승이었던 지난 대회에 이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제13회 출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본선 24강전. 자, 24강전은 한국 선수 4명이 참가를 했고요. 변상일, 신민준, 김지석, 그리고 강동윤 구단입니다. 16강 시드로는 박정환, 박영훈,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기 우승, 준우승인 박정환 구단하고 박영 구단, 그리고 신성난 랭킹 1위라서 시드를 받았습니다. 아, 이 출란배도 사실 중국이 3연패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12회 대회 때 형제 대결을 했고, 그전에 이제 11회, 10회, 9회, 90, 11회를 이제 3연패를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출란배도 흐름이 이제 넘어가는 거였는데, 다행히 이제 박영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 활약을 해서, 네. 특히 저는 이제 준우승 두 번을 했지만 박영 구단의 활약을 칭찬을 안 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박영 구단이 11회 대회, 2회 대회를 아쉽게 모두 준우승을 했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의 강자들을 연파하고 갔기 때문에 12회 대회 때도 형제 대결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네. 네. 뭐 올해는 이제 바람이긴 하지만 박영 구단이 한번 우승을 좀 한 번쯤 해줬으면은 네,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우선 24강 빅매치는 한국 랭킹 4위 변상일 구단, 중국 랭킹 3위 리위틴 구단의 대결인데요. AI 많이 기울어 있어요. 네. 뭐 한 80% 넘었죠. 예, 네, 80% 넘었고 지금 상황이 붙이고 젖히고 늘고 이제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를 끊는 선택은 축이 유리할 때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백돌이 양골침이 되어 있을 때 많이 나오죠. 양골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데 지금은 미팅 구단이 이 선택을 했고 좀 두터움을 가져간 다음에 이제 실리를 뺏겨도 이 편이 낫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어땠을까요? 여기는 두터움을 만들어서 위쪽의 백의 두터움을 견제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냥 견제에 지나지 않거든요. 견제만 하고 끝나는 거고 집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깨는 것보단 이 귀를 지금 내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손해가 큽니다. 지금 여기 단수 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좀 어렵고요. 뭐 이으면 뚫어서. 이건 막는 것은 약점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죠. 뭐 아래쪽을 그냥 끊고 밀고 나가서 막더라도 흑이 대책이 없고요. 뭐 끊는 걸로 위로 여기 한 점 나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을 수는 없고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따내고 이렇게요. 백이 뭐 아래로 단수 쳐서 뭐 아래쪽을 가게 되면 이거 귀의 실리뿐만이 아니라 변까지 다 무너지거든요. 흑의 선택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와, 정말 충격적인 수가 나왔네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놀랄 만한 와, 수가요? 거기를 있습니까? 막대가 더 기울었죠? 그 다음에 어디를 두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면 여기 끊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흙이 잡힌 건가요? 뒷맛도 없이 그냥 잡혔거든요. 아... 그리고 뭔가를 하기에는 그냥 압박이 아예 안 돼서요. 뭐 붙이고 나가도 되고 그냥 빈상거로 나가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충격적인데요. 막는 거 안 되면 그냥 따낸다는 얘기네요. 돌파를... 뚫었을 때 한 점을 잡으면 내어주고... 말이 되거든요. 근데 예. 늘어서 안 돼요. 흙이 뭐 수가 부족하죠. 그러면 그냥 단수를 치고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 완전히 그냥 빵 따냄을 하긴 했지만 중앙으로 관통을 했거든요. 이런 건 여기 급수 한 번만 가도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자체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급수 한 번을 맞아도 이렇게 좀 흙이 몰리게 됩니다. 상중앙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이건 믿을 수 없는 선택이 나왔고요. 그냥 따낸다는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네. 막을 수는 없어요. 각자 간다는 거군요.
그냥 늘지도 않네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냉정한 수가 나왔고요. 아니 근데 막으면 끝난 얘기예요. 아... 이 석점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건 그냥 늘어도 됐을 것 같은데 변상일 구단이 조금 이제 형세를 좋다고 보고 냉정하게 뒀네요. 여기 한 방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막는 건 끊어서 석점을 살리는 길은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나갈 때 밀면 젖혀서 단수 치고 그 다음 두는 거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늘어서 수상전이 부족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살리려면 여길 단수 쳐야 되는데 뭐 딴 애도 이 선을 계속 넘어가야 되고요.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변상일 구단은 이제 석점 살릴 수 없으면 막아도 이렇게 두고 석점을 잡는 순간에 여기에 집이 한 20집 정도 나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중앙을 나올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흙이 막지 못하면 이 그림은 정말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래에 실리는 실리대로 뺏기고 막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한 점을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변상 미팅 구단의 스텝이 여기에서 한번 꼬이니까 제가 초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팅 구단은 한번 바둑이 꼬이게 되면 이게 퇴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함을 약간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바둑이 점점 더 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죠. 끊어갑니다. 당연히 수법들이 독창성은 높아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버그에 가까운 네.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요. 막대는 점점 더 길어갑니다. 네. 아 이거 어쩔 수 없는데요. 이거 잡으면 귀가 뭐 20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 집으로 가도 백이 괜찮을까요? 네, 집으로 가도 충분하죠. 여기가 20집이 강하면요. 합쳐서 집만 30집에 여기도 20집이죠. 쉬운 집은 낫거든요. 그럼 흙은 여기가 15집에 25집에 뭐 여기 뭐 한 10집 이상 하더라도 지금 집으로는 도저히 대항이 안 돼요. 이 중앙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이거는 뭐 사실 승부가 좀 때이르게 변상일 구단 쪽으로 기운 느낌이 듭니다. 네. 두터움도 백이 갖고 있을까요? 두터움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백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흙 쪽에서 약간 가져간 겁니다. 왜냐면 흙도 이제 달라졌군요. 엷은 돌이 이제 별로 없어서 예. 여기 약간 빵따냄도 있어서 중앙에 좀 집을 기대해야 입에 바둑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앞서 그 우상 귀도 두 점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맛이 좀 남아있다 하셨는데요. 네. 백이 여기도 노려볼 수 있고 흙에서 최대한 잘 되는 길은 뭔가 압박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곳도 지켜가야지만 바둑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흙이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만들기에는. 우변을 다가갑니다. 네, 지금까지 바둑은 뭐 변상일 구단이 완벽하게 두고 있고요. 변상일 구단이 이 출남배 더 나아가서는 세계 대회를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를 정말 여실히 실감할 수 있는 대국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식 대국이 많이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대국에서 예, 지금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다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갈증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뭐 아무리 상비군 리그전을 둔다고 하든 이 온라인 대국을 둔다고 하든 그
시합에서의 느끼는 그 네. 대국의 느낌을 100%다 느낄 수는 아, 뭐, 없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뭐, 워낙 기본적으로 성실한 기사고, 예.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옆에서 보면 계속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뭐 부족한 부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제 본인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 방법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 변사일 구단이 사활을 정말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사활 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활을 정말 많이 풀었는데 요즘에 사활 푸는 모습은 조금 보기 어렵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 대국 비중을 굉장히 높였는데 이제 오히려 이 대국을 준비하면서는 그또 AI하고 대국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거의 네. 뭐 10판 두면 한 4, 5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한그 AI하고 대국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세계 대회를 치른다는 게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뭐 AI하고도 대국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런 모습이 좀 뭐랄까 자연스러워진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확실하게 이어지고요. 사실 지금은 형세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네, 이번 두근 거의 끝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이 AI의 수치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네, 될까요? 충분히 예, 저 정도는 될 거, 더 이상 가도 될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더 이상으로 가네요. 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근데 말을 좀 뭐, 아껴야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게 사실 좀 차이가 벌어져 있어도 거기 버티는 건가요? 그렇게 버티는 게 됩니까? 좌변에서만 살겠다는 건가요? 여기를 집으로 다 계산하고선 사실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팅 구단이 그냥 이걸 통째로 살리는 길을 선택했는데 사실 이 형태는 여기가 흙이 먼저도 지금 살아있지 않은 거거든요. 먼저 이어도 여기 약점에 양쪽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따내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백이 손을 빼도 이상한 형태인데 먼저 두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는 형태죠? 예를 들어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이곳은 이거 따내는 거와 관계없이 흙이 굴복을 시키더라도 연결이 안 됩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호구치고 하나 교환하고 그냥 여기를 이런 식으로 패로 버티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건 뭐 이건 너무 괴로워서 말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끊어져 있는 약점에 여기 늘어져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건 말도 안 되고요. 흑의 입장에서 가장 잘 버티면 패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를 막아야 됩니까? 이거 뭐 워낙 괴로운 상황이라 뭔가 수를 내기에도 쉽지만은 않네요. 패 정도 날것 같아요. 예, 좀 네. 다 버틴다면. 근데 글쎄요. 아, 아예 손을. 근데 이게 문제예요. 손을 열려도 다음에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한 수로 확실히 해결되는 형태가 아니다 해결이 안 돼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네. 해결을 어디를 흙이 다음에 둬서
패로 버텨야 되는 건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을 움직이는 맛이라도 남아 있다면 백도 부담일 텐데. 네, 거길 이어서. 네. 이제 여기를 다음에 이으면 연결이거든요. 일단 한번 따내보죠. 여기 이때 또 어디 두나요? 지금 안에서는 두 집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수 따내는 걸 받아야 되는 순간에는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받아도 받는 수가 이제 이렇게 해두고 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있는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 치중을 가는 순간에는 뭐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따내도 아 이렇게 버티면 되는군요. 여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요. 그냥 이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있네요. 처절하게 버틸 예. 수는 있네요. 흑은 이제 여기를 팻감을 써서 따내고 백이 이제 뒤로 단수치기 해서 여기를 먼저 두면 한 칸 뛰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굴복을 어딘가를 당하는 순간 이 안쪽에선 살기 어렵고요. 뭐 있던 뭐 호구치던 잡으러 왔을 때 여기를 따내서 이거를 단수칠 때 이어서 이 패를 하는 것. 근데 이 패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흑은 여기서 패감 써서 저기를 굴복시키고 싶은데요. 자 일단 패감이 문제입니다. 따냈고요. 안 받는 건 어떨까요? 안 받았을 때는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끊는 것도 여기 이어서 이 패 정도는 네. 사실 백이 부담 없이 이건 나중에 뭐 다시 됐다낼 수도 있고 따냄을 당하더라도 별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끊었을 때죠. 요거를 요것만 보면 돼요. 넘어가면 단수치고 이렇게 됐을 때 요 나오는 게 당장은 축이죠. 그러면 약간 좀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어야 된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어야 되고 맞고 패를 하기에도 조금 이거는 시끄러워지죠. 늘었을 때 차단하는 것은 조여서 넘어가면 먹여쳐서 넉점이 못 살아가고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흑은 이제 한 점을 이렇게 축으로 잡거나 뭐 입구자를 선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차단이 되기는 돼요. 차단이 되긴 되는데 아 이것도 고민이 좀 되겠네요. 네. 백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워낙 깔끔해서 해소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받는 쪽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아, 지금 딴에서 해소하는 게 기가 막히죠. 네. 여기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호구를 치더라도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이제 가장 쉬운 수순으로 궁도를 좁혀가고 급속하면 못 살아있죠. 양쪽으로 이제 맛보기가 되니까요. 여기는 이제 흙이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이거 몇 집입니까? 12, 28에 30, 32, 33 여기만 한 37집 났어요. 지금은 여기를 네, 끊었죠. 근데 이건 끊고 단수를 치면 변상일 구단 여기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나왔을 때 여기 6점을 살리겠다는 뜻이죠. 여기 6점 살리고 흑이 이거를 잡아도요. 잡는다고 가정을 해도 여기가 10, 20집, 30, 40, 42집 나거든요. 네. 46, 48, 52, 60, 65집 정도예요. 여기 37이었죠. 45, 쉬운. 이미 한 67 정도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려 나오면 여기를 버리더라도 이게 굉장히 우세하죠. 그러면은 리위팅 구단도 우변 백을 계속 물고 늘어지겠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치중가도 굉장히 괴로워요. 이런데 나가면 지금 이런데만 씌워도 아니면 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밀고
자연스럽게 흐름 타서 호구 치면 받아야 되는데 막으면 여기는 그대로 잡혀버린 것 같은데. 그렇네요. 뭐 이런데 치중과도 지금은 교환 안 하고요. 네. 먼저 가게 되면 이 형태가 빵따냄이었지만 지금은 베개 돌들이 딱 그 급소 요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면 많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하변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네네. 거기도 한번 좀, 예, 네, 지금 네. 치중 가면 사실 이거 뭐 타계가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타계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뒤로 간다고 해도 백이 중앙이 뭐 손이 오는 순간 다시 부활하는 거죠. 네, 이건 뭐. 수가. 아, 이거는 뭐 거의 눈물의 탈출인데요.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축도 안 되고 이미 선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건데요. 뭐 이 교환은 안 하겠지만 그냥 나가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백을 여기를 뭔가를 하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백이 이 부분이 다 선수예요. 여기 있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공격 자체도 안 되죠. 나의 바둑은 확실한 변상일 구단의 우세입니다. 출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본선 24강전입니다. 출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본선 24강전 한국기원 대국 현장 모습입니다. 변상일 구단이 자리를 비웠다가 앉았는데요. 혹시 대국이 끝난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형세가 워낙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한일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변상일 구단은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우상이 네. 지금 날일자로 역시 이제 딱 이 모양을 봤을 때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가 있으였고 한 칸을 둔다면 그냥 두면 이 자리가 워낙 급소라서 여기를 하나 밀고 약점을 만든 다음에 한 칸 뛰는 것은 생각보다 유력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마유타 구단도 아마 이 밀고 뛰는 거와 그냥 날일자에 대한 고민이 꽤 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밀고 뛰어도 백이 어떻게 둬야 되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히려 넘어가는 것만 확실하다면 더 이 그림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실전은 날일자였고. 네. 자, 여기서부터 네, 밀어갑니다. 이렇게 뒤로 되는 넘어가는군요. 이런 그림이라면 글쎄요. 정말로 여기를 그냥 하나 밀어두고 여기 두는 게 더 흑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얇거든요. 이야마유타니 유타고단이 이렇게 돌려고 이 진행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파워되는 형태가 꽤 아픈데 그래도 살면 중앙에 민 형태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갑자기 이 넉 점과 두 점에 대한 가치가 확 떨어지네요. 흑이 이곳 날일자까지 전개를 해서 가치가 완전히 지금은 작아졌죠. 여기 둬야 돼요. 여기 저는 한 20수 전부터 여기만 두고 싶었는데 아까 어디였죠? 여기하고 네, 이 부분이요. 여러 군데 고민이 됐었죠. 이 네 군데를 두고 싶은데 이걸 안 두게 되면 백이 이제는 위쪽으로 흙이 지키는 자리가 아닌 아예 깊숙하게 아래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 얘기는 여기나 여기 방향으로 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물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수법 자체는 3선이나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갈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일단 이렇게 가는 것은 여기 붙이는 귀사리를 보는 것이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이 젖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굳혀져 있는 두 점에 대한 압박이 최대한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흙도 받기는 좀 그래서 여기를 다가왔을 때요 이후에 그 진행이 좀 백도 좀잘 되어 있어야 이렇게 둘수 있을 것 같고. 신민중 구단의 선택인데요. 워낙 이런 자리에는 밝은 기사라서. 네, 근데 계속 주네요. 여기 막 오늘 두 기사는 이곳에 굉장히 네, 중앙에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공을 많이 들이고 네. 있네요. 아니면 흙이 한번더 지킨다고 하더라도 깰 자신이 있다? 이런 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마음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 이제 여기는 득을 보고서 이곳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본 다음에 삭감의 그것을 좀 결정을 할것 같아요. 사실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지킴수가 있는데요. 네, 네, 뒷간으로 들어가죠. 역시 삼선입니다. 3선인데 2수는 다가왔을 때가 좀 부담스럽고 적당한 위치가 이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가오는 게 보이고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은 이한 칸이 좋은 자리라서 딱 중간을 두니까 흙이 고민이 되는 거죠. 네. 변으로 다가와야 될것 같긴 한데 귀는 귀대로 조금 뒷맛이 있고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야 될것 같아요. 귀를 아니면, 지킨다면 네. 지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둘 때는 치받기라도 할수 있는데 여기 두 칸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둘 수도 없고 날 일자는 어떨까요? 여기요. 아래쪽. 안형도 네, 없애면서. 여기나 뭐 위쪽이나 지킨다면 뭔가 백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지켜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변으로 다가온다면 역시 뭐 다가오는 수겠죠. 보통입니다. 요한세 가지 성도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위로 씌어가는 거는 네. 다가섭니다. 여기는 이 날일자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두 칸을 왔을 때도 요 약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흙에 뭔가 강력한 침투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조금 실속이 없고요. 다가갔습니다. 이 상황이 두칸 굳힘이 돼 있고 여기 백돌이 이곳이나 이곳에 와 있을 때 상위의 붙임으로 붙인 다음에 끊는 수를 많이 두죠. 근데 지금은 축이에요. 나가는 게 원래 돼야 되는데 지금 축이라서 지금 요 진행은 조금,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붙여가서 흙의 의중을 물어봤고요. 늘어주게 되면 뭔가 흐름을, 예, 여기 느는 것을 약간 좀덜 당하는 의미가 있긴 한데, 느는 것 자체가 여기가 약간 좀 끊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고 해서, 두텁지 않았다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젖히면 이 끊는 게 이제 확실히 사라졌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좀 두텁게 지켰고요. 백이 늘어두면 아래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여기를 두게 되면 이것도 근데 거의 받아야 될것 같거든요. 네, 받는다고 볼것 같아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 요거를 아껴두는 이유는 이제 여기를 나중에 끊어갔을 때 뒷맛을 보는 겁니다. 보통은 단수를 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를 끊는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약해요. 아래를 단수 쳐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여기를 단수 쳐서 받으면 뭔가 모양 자체가 여기를 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이 이거는. 한 점을 좀 살릴 수가 없는 형태가 되죠. 그렇네요. 예, 두 점을 살려 전체를 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역시 좀 뒷맛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민중 구단은 여기를 조금 아꼈어요.
어차피 흙이 둔다고 해도 이곳은 안 둔다는 얘기예요. 물론 두텁긴 하지만 네. 아직 이제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요. 아. 네, 귀로 지켰고 변 쪽에서 다가오는 자리를 하나 득을 봤는데요. 대신에 흙의 귀가 두터워졌습니다. 귀가 두터워지면 이미 두터워진 귀는 뭐 어떻게 수를 낼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계속 활용을 통해서 약간 중복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붙여서 또 활용을 하고 이곳 타계에 지금 나설 장면입니다. 그냥 중앙 부분으로 깎아서 내어주기에는 지금 그 정도로는 흙집이 이 선으로 집이 나게 너무 되면 큰가요? 이게 여기가 집이다면 15, 20, 30, 30 넉치, 40, 77이거든요. 네. 이거 85집 나는데 100이 80집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20, 35, 40집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40집은 쉽지 않죠. 집을 지금 그대로 지어주는 길은 지금 승산이 없어요. 아, 그렇게요? 유목자로요. 글쎄요, 이거는 근데 지킬 것 같은데요. 지킨 다음에 뭔가 또 하려고 하나요? 그냥 1억으로 여기가 이런 남았을까요? 집이 넘는 선에서 집이 나게 되면 글쎄, 흙이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이거 지켜져. 16구단이 조금 이수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금 꼬이는 것 같은데요. 타계로 승부를 걸어갈 줄 글쎄요, 왜 이렇게 알았는데, 무난하게 해주죠? 네,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아, 1억으로도 남아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서 남아있으면 가장 좋죠. 예, 위에서 딱, 예, 삭감하고 아래에서 남아있으면 최고인데요. 이게 만약에 수가 안 났을 시에는 지금 삭감을 좀 깊숙이 가지 않았던 이 수들이 굉장히 이상한 수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글쎄요, 바로 타계에 들어갔어도 백한테 승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요. 이거는 흙이 마음 놓고 잡으러 갑니다. 뭐, 이 안에서는 모양이 있고 뭐가 없어요. 그냥 네. 모양이 약간 사납더라도 위로 나가서 백이 살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백의 좀 탄력만 줄여주면 돼요. 네, 당연히 있죠. 이건 뭐 위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점을 아래쪽으로 쳤기 때문에 어디를 두던 간에 이 단수를 맞고 이한 점이 잡히는 순간에 최소한 여기 반은 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어야 되고 이 장면에서 문제입니다. 좀 좁은 공간처럼 느껴지기는 한데, 끊으면 단수 쳐서 다음이 네. 없고요. 단수 치면 늘고 수가 한 수도 안 늘어요. 뭐 늘어도 그냥 위에서 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수의 여유라도 있으면 약간 활용도 하고 뒷맛도 노릴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이건 조금 난국이 됐는데요. 끊는 수가 성립 안 된다면, 글쎄요, 잘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안에서는 지금 뭔가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돌보다 흙이 주위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래를 먼저 막는다고 하더라도 뭐 쉽게 수상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여기 막으면 위쪽으로 막아서요. 치바다도 그냥 이렇게 하고 밀어서 여기가 이제 수상전이 부족하고 보통 활용이 많이 들어간 건데 너무 네. 좁아요. 이 위치 자체가. 그래서 안쪽에서 두 집이 날수 없는 모양이죠. 오히려 이쪽에 끊는 것을 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위쪽에 약간의 지금은 좀 활용을 좀더 보는 편이 최선의 길 같고 네. 지금 사실 이 정도는 그냥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뭐 날일자 정도일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끊는 것도 남아 있고 과연 뭐 붙였을 때큰 득인지도 예, 베개 입장에서는 이건 의문이 드네요. 네. 지금 6집 반인 카타고, 7집 반인 릴라제로의 AI 막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출람배는 더미 7집 반입니다. 네. 중국 주최 기전이기 때문에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고, 예. 그렇게 보면 백쪽이 좀 재밌기는 한데, 이 정도면 큰 차이가 없다고 네, 봐야겠죠. 그러네요. 바둑은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일단 하변을 건드리기는 했지만 당장의 수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어려워요. 시민연구단의 선택이. 네, 어려운 장면인데 카타고에 한번 다음 착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자리를 지금 선택했는데요. 여기입니다. 아, 이게 냉정한 여기를 방법인가요? 이렇게 딱두 칸이니까 이제 하기 딱 좋죠. 네. 예. 들여다보고 형태로 붙이니까 이제 한 점이 외로워지거든요. 이제 길을 딱 들여다봐서 이거 뭐 붙여서 이제 응스타진하고 약간 좀 타이밍이네요. 네. 늘면 왜냐면 여기가 이제 느는 게 선수고 여기를 치받았을 때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요. 넘겨주기에는 뒷맛이 손해가 크고 실리 손실이 크고 이걸 안 넘겨주자니 나왔을 때 이거는 뒷맛이 굉장히 좀 흑기 입장에서도 괴롭거든요. 여기를 약간 치받는 것이 선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이 약점을 노려가는 타이밍이 거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참고도가 카타하고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된다면 귀의 뒷맛은 어느 정도 생긴 상황에서 그냥 이쪽으로 두고 자연스럽게 삭감하는 진행을 선택해서 되게 우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점하고 뭐 이렇게 완벽한 연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삭감을 통해서 한 점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벽이 쌓이고 여기 귀까지 다큰 집으로 좀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굉장히 유연한 수법이네요. 삭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집으로 침착하게 가도 네. 카타고는 벽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세 판단에 의해 중앙을 내어줘도 된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일단 이 하변의 흙 모양 같은 형태를
귀에서도 노릴 수 있다는 게 재밌네요. 네, 여기가 이제 붙여서 치 받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에서는. 근데 젖힐 때 반드시 잡아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 보통 100이 붙여서 늘어둔 거하고 비교했을 땐 여기 100돌이 들어가 있고 거의 단수도 선수라고 보면 굉장한 탄력이 붙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호구 치는 안형이 나와버리면 이게 쉽사리 잡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였을 때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백돌이 여기 오게 되면 요치 받는 수도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네. 같은 경우에 딱 이제 이걸 한 득하할 다음에 때. 흙이 딱 추궁을 하는 자세는 보기 좋았으나, 네. 여기를 붙여가지고 여기 느는 수가 선수가 되니까 귀가 뒷맛이 또 남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카타고가 보여준 다음 선택은 좌변 두 칸이었고요. 네, 굉장히 냉정한 선택이고, 이런 건 정말 이제, 계속 이제 곱씹으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참 이제 뭔가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결정 지어주는 것도 내키지 않는데, 네.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간다라는 것은 사실 형세 판단이 완벽하게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죠. 확신이 없는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과연 신민준 구단의 다음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확실히 여기에서의 흙의 진행이 네. 좋지 않았습니다. 두 점은 잡지도 못했고, 뚫리는 건 뚫리는 대로 뚫렸고, 실리는 여길 뻗어나갔지만 이곳에 실리 허용한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실리 이 전투에서 백이 잘 됐어요. 흙이 먼저 밀어갔는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수를 뽑았거든요.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제 생각에는 신민준 구단의 이 수법 자체는 뭐, 글쎄요, 저는 좀 찬성하기 어려운데, 조금 더 좋은 길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뭐, AI가 예측하기에는 이런 수법들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13회 출란발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이번 대회 한국 기사 총 7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현재 박정환, 박영훈, 신진서 구단은 16강 시드를 부여받았고요. 예, 변상일 신민준 구단과 함께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24강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한중전 두 판, 한일전 두 판이에요. 네, 지금 변상일 구단의 지금 바둑은 뭐 끝이 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라서 좀 편하게 결과를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요. 가장 큰 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오히려 굉장히 좀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손쉽게 승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석 구단하고 시자영 선수 판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뭐 김석 구단이 조금 이제 우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자영 선수가 최근에 기량이 급상승한 선수라서 예. 내국은 사실 그냥 5대5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갑절 이거죠. 네. 자, 그리고 신민준 구단, 이야마 유타 구단 외에 또 다른 한일전은 강동윤 구단과 모토키 가시아 8단의 대결인데, 이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신의 기사고요. 근데 이제 뭐, 일본에서도 사실 이 도전자가 되기까지는, 특히 이제 본인 반전 도전자가 됐기 때문에 7대 기전 중에서도 이제 빅3 안에 드는 기전이었거든요, 본인 네. 방전. 도전자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실력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입증이 된 선수예요. 그리고 12회 대회 때도 이세돌 선수한테도 승리를 한 기억이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강동윤 농심배 구단이 대표로도 나오고 을지리그도 작년에 네, 참가했었네요. 강동윤 구단이 전력상 분명히 앞서 있긴 한데,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그렇습니다. 소식입니다. 자, 신민준 구단 드디어 선택했는데 귀를 아래쪽으로 물어봤어요. 사실 이 수가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붙이는 건 늘어서 전체 못 살리면 그냥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되지 않는 이 붙임을 노릴 수는 없거든요. 이건 좀 전에 이제 AI 카타고가 보여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온 수인데 이걸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붙이는 거죠. 늘면 젖혀서 맞게 되면 요 자체로 이제 득이고요. 네. 입구자를 갔을 때 한 칸을 뛰어 넘어가는 것과 호구치는 것을 자리? 보이기 때문에 예, 뒷맛이 좀 남았고요. 예. 흙이 늘지 않고 이제 젖히면 여기를 끊거나 여기를 젖히거나 했을 때 확실히 이 먼저 교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탄력이 붙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사실 붙이는 게 일반적인 맥점이에요. 이거 흙도 보통은 늘어야 되고요. 근데 예, 야마유타 구단이 여기 늘지 않고 안쪽으로 두게 되면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안쪽으로 가다 두네요. 야마유타 구단이기 때문에 다 잡으러 가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모험이라고 느꼈나 네. 봅니다. 이건 이제 또 여기 하나 또 활용했으니까 바깥쪽에서도 활용을 해서 사실 이게 이제 정상적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변화는 여기를 둔 것도 좀 느슨해 보이고 붙여서 한 점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도 이상해 보이니까 여기 붙이는 형태가 나오지 않게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 확실히 완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하는 게 일반적이죠. 사실 아까 카타고 변화는 그렇게 간다고 해도 뭐 큰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14를 선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금 신민준 구단이 여기를 한번 물어봐서 또 한번 이야마 유타 구단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하변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겠습니다. 출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본선 24강전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